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전의 서인이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도어락에 휴대폰을 등록해서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카드라고 써 있고 이렇게 NFC 태그가 있어서 이 태그를 등록해서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태그를 또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 NFC 태그가 되는 대부분의 휴대폰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등록해서 문을 열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설정에서 여기 NFC라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세부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모드로 두시고 사용 중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휴대폰을 NFC 태그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도어락에 NFC 카드 모드가 되어 있는 휴대폰 두 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락 뚜껑을 여시면 NFC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도어락들은 레코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없다면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코드의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등록 모드가 됐고 레코드로 놓으신 후에 띠리링 하면서 휴대폰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띠리링 하면서 휴대폰이 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NFC 태그도 같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레코드를 누르면 기존에 들어가 있던 메모리 됐던 정보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NFC 태그들은 다시 다 등록해 주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다 되셨으면 레지스터를 다시 눌러주시면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시면 NFC 카드와 휴대폰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문이 열리는지 한번 차례차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했던 NFC 오리지널 카드. 네, 문이 잘 열리고요. 그다음 1번 휴대폰. 네, 문이 잘 열리고요. 2번 휴대폰. 아이콘인데 그립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립톡이 붙어 있어도 문이 잘 열립니다. 되게 쉽지만 매우 편리한 기능인데 의외로 모르시는 아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3년간 번호를 누르다가 최근에 바꿔봤는데 너무 편리합니다. 우리 아빠들도 집에 NFC 도어락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빠의 도전, NFC 도어락 휴대폰으로 열어보기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